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요리사 오미연입니다. 야매, 야릇하게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도 야매 어때요? 저랑 같이 야매 아줌마가 됩시다. 오늘은요, 뿌리 채소를 하려고요. 이 가을에 나는 뿌리 채소들이 영양이 많고요. 또 보양식이래요. 가을, 겨울에 먹는 보양식. 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실 지금 구기자물을 우려놨어야 되는데 우려놓지 못했고 제가 마침 맹문동을 우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뿌리채소를 이용해서 맹문동 물로 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마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마솥이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예열을 했더니 뜨거워요. 그래서 짠, 뜨겁습니다. 뚜껑도 뜨거워요. 자, 이렇게 놓고 쌀을 넣겠습니다. 쌀을 짠. 밥을 빨리 하려면은 가마솥을 우려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감자, 고구마, 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넣겠습니다. 마늘밥을 하면 그렇게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늘을 한번 넣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뿌리를 이용해서 밥을 하겠습니다. 요거 절대로 껍질째 하셔야 됩니다. 껍질째 하셔야지 고구마의 빨간 색깔, 감자 색깔, 요렇게 브라운 마의 색깔 요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뜸이 들 무렵에 요 브로콜리를 살짝 소금물에다가 데쳤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나거든요. 누런색으로 안 변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거를 브로콜리를 뜸 들일 때 살짝 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밥이 훨씬 더 맛이 있죠. 요거는 끓고 난 다음에 뜸 들일 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뚜껑을 닫기 전에 밥을 편편하게 해놓고, 아, 제가 그리고 잠깐 밥에다가 소금을 한 소큼 넣으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셔서 소금을 좀 넣어보려고요. 자, 그냥 맨밥 하실 적에도 소금하고 다시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밥이 그냥 아무 뭐 맹문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냥 소금은 집에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금을 넣는데 간수를 뺀 소금이 좋은 거 아시죠? 간수 뺀 소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불은 중불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밥물을 맹물로 하지 않고 저는 다시마물 한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황물도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맹문동이나 이런 구기자나 이런 것들을 밥물로 한다고 생각 안 해봤네요. 제가 다음에는 구기자로 밥을 꼭 해야 되겠어요. 젊어진다니까, 회춘한다니까. 하수오, 인삼, 구기자가 그렇게 좋은 거군요. 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건강밥을 먹었으면 제가 이렇게 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늙으면 늙은 대로 늙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살면서 참 쉬운 건데 못하는 거 있어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셨어요? 밖에서는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하는데,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우리 남편한테, 아,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아이고, 고맙다.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말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녹이거든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버릇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요,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17명이나 구했대요. 진짜 죽을 듯살듯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17명을 구하고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등에 업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회복을 했는데 몇년 후에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자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대요. 왜요? 아무도 와서 단한 명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대요. 자기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힘들게 17명까지나 살려줬는데 어쩌면 한 명도 와서 고맙다는 말을 안 했대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17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기를 원하는데 그 말조차 표현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 뿌리채소 밥은요,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부추에다가 해서 먹으라고 그러네요. 그 뜨거운 성질이 있는 부추와 간장. 여전히 파를 사용하지 않고 부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추를 많이 썰어 넣으세요. 많이 썰어 넣으셔서 부추만 이렇게 건져서 밥을 비벼도 여기에 먹은 간장 기운으로 특별히 간장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밥을 해본 결과, 부추를, 파를 이렇게 송송송 쬐금 썰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함께 먹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을 만드신 다음에 좀 놔두세요. 그래야지 부추에 간장도 머금고, 그래서 부추로 비비면 되게 맛이 있습니다.